준비손님, 불쌍해서 어떡해. 이용만 당한 거지. 지 아빠 때부터 완전 몸종처럼 부려먹다가 마지막에 각막까지. 그 얘기 들었어? 이 사고 누가 일부러 낸 건지도 모른대. 헐. 대박. 누가? 왜? 그건 모르지. 근데 그분이 미리 검사 싹 받아놓고 기증자 딱 지정해서 남겨놓은 거. 그거 이현서가 알고 있었대. 설마. 아닐 거야, 그런 거.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, 선이 있으면 악이 있듯,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으리. 부디 평화를. 늦었어요, 아저씨. 딱 한 번만 다시 보고 싶구나. 그때처럼 반짝반짝 환하게 웃는 얼굴.